너의 이름도 몰라서 중요하지 않아서 저랑 재미있게 놀아요. 어, 너무 좋아. 난 괜찮아요. 여기는 꽃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제가 이거 선물할게. 아, 너한테 줄 거 있다. 내 마음. 와! 저는 집착! 안 될까요? 집착!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 오, 좋아! 단계별로 미션을 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을 한 분씩 떨어뜨리는. 아우, 죄송스럽게 됐네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저의 선택은 볼링 오빠! 이 편은 꼭 나와야 돼요, 진짜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할까요? 할까요? 유난히 하얗네요. 연애도 실력이다. 단 한 명의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내 남자의 치열한 연애 능력 평가. Show me over.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018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정말 화제가 됐었죠.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우리 장도연 씨가 자리를 빛내줬었는데 또 이 순간이 왔네요. 아, 저번 자 주에 누가 1등했죠? 네. 또 되게 아유 처음에 굉장히 나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다가 우리랑 방송 아닐 때도 계속 와가지고 자기는 떨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방심하게 방심을 하게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톡할 때 나 자포자기하고 혼자 놀고 있었어요. 별로면 된다 약간 이런 말로 들리... 아, 에헤이!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 어땠어요 소감이? 뽑히니까? 어우 재밌었긴 했는데 아 이거를 또 우리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얘기를 해줘. 아니 데이트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준비를 또 데이트는 데이트대로 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들 준비는 아 그럼요. 어머 나름 준비했냐 거기까지 가야지가 문제인데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데이트 준비했어요? 나 이게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고 싶어서 여자친구요? 가정하는 거. 아 가정하는 거. 가정하는 거지. 상남아 너 너무 견제하는 거야. 견제하지 않아. 우리 다 한 팀이야. 우리 솔직히 다 한 팀이야. 저는 한 팀인데. 네. 근데 저는 솔직히 톡만 넘어가고 싶어요. 아니 일단은 네, 이게 제일 큰 거야. 이게 저는 떨어져도 되는데 메시지만 넘어가고 싶어요. 1등 다음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오늘은 아 요즘 뭐 가장 핫한 가장 아름다운 위의 상징 저의 막내 후배 조세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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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프로배구 남자부 2위인 현대 캐피탈이 JTBC를 네네. 시청하시는 분들의 아침을 책임지고 싶은 아나운서 조수혜라고 합니다. 조수혜 아나운서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모든 채널을 통틀어서 아나운서 중에 미모로만 몇 위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2등 할게요. 야, 2등이 더 재수없어. 제가 이제 조수혜 아나운서에게 선배로서 남편감을 선물해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쇼미오빠는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신나셨네요. 좋습니다. 각자의 매력이 정말 특별한 네 남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단계별로 미션을 줄 거예요. 그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조수혜 아나운서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을 한 분씩 떨어뜨리는 한 분씩 떨어뜨리는 연애 능력 평가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고르는 분이 제 남자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 1일로? 그렇죠. 남자친구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하나 건지실러 오신 거예요, 지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연애 능력 평가. 오빠랑? 조수희 아나운서는 보통 어떠세요? 속으로 얘기할 때? 이게 할 때 센스가 있잖아요. 재밌는 사람? 연락할 때 재밌는? 대화가 재밌어야 된다. 여기에 그런 방점을 두고 맞아요.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잠깐만. 초반부터 지금 오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수희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앙니은 명이에요. 오타가 났어요. 아, 좋아요. 아 지금 오늘 한복을 입어서 다들 좀 약간 사극적으로 인사를 하네요. 아 질문할까요? 자, 시작됐습니다. 질문할까요? 와 되게 빠르신데? 아유 무슨 드리겠습니다. 하시오? 급했어. 맞들겠나 이거? 급했어. 급했어. 가시오. 한번 해봐 여기다가. 가시오. 가시오. 아, 이거 텍스트라서 그랬어. 오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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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 연애 스타일을 한 분씩 집착? 집착이냐 쿨한 쿨이냐. 집착이냐 쿨이냐. 살아야겠다. 콜. 쿨이니까 그냥 쿨만 보내요. 쿨. 쿨. 아 하나를 정해줘야지 좋아하실 것 같아. 고. 아 집쿨. 다 애매하게 다 대답을 하시네. 진짜 애매한 하신데. 걸로는 하나만. 1등들이네. 하나만 골라달라. 어느 쪽이 가까운지. 아 오빠 일은 지금 설득에 나섰어요. 사랑하는데 집착이 안 될까요? 지금 다들 쿨에 가깝다 그러니까 불안해진 거야. 저는 집착! 안 될까요? 집착! 집착. 1번이 집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1번이 집착. 1번 집착남. 2번은 쿨. 1번 집착남 빼고는 다 쿨하시다고. 하연수 나왔어요. 2번 분이 하연수입니다. 웃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다들 고민이 많은데, 한지민. 왜냐면 전 눈을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야 사실 조수희 아나운서 조수희 아나운서가 눈이 눈빛이 되게 좋다라는 칭찬 많이 듣잖아요. 난리 나겠네 또. 저는 한효주님을 좋아합니다. 여자가 털털할 때 또는 연기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이만을 저걸로 숫자 이만으로. 숫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아재야. 안녕. 가지 마십시오. 가지마시오 서서 가시려면 저를 지켜봐도 가시죠. 3번 분은 정말 한번 이게 아까 처음에 3번 분이 뭐였죠? 진짜 이따가 한번 밟아주면 안 돼요 이럴 때? 아니 진 이겨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이성 친구와 술 마시는 거 된다 안 된다? 다른 이성 친구와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간다고 하면 허락을 하겠지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이성 친구와 둘이 마시는 걸 5분 안 한다! 안 됩니다. 제 겁니다. 친구라면 괜찮아. 내가 보고 나는 이해 못해.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 술이 들어간다고. 나는 어차피 괜찮다 생각해. 왜냐면 서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허락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나도.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보기에 정말 이건 좀 이상한 데만 아니면 나도 그럼 나도 난 커피는 돼. 근데 술은 위험해. 1번은 역시 집착남이. 집착이네. 커피는 안 돼. 이해하나? 술은 안 돼요. 술은 1번은 안 되고요. 2번은 괜찮고 3번도 허락하고 4번은 중간. 4번은 항상 중간쯤을 유지하시고 있어요. 저런 애매한 스타일 어때요? 별로죠. 현재까지는 지금 5과 4번이 탈락 위기입니다. 애매한 거 싫어해요. 연락 두절 스타일 어떠냐? 연락 두절 스타일. 놀 때. 이유를
올 때? 노느라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어, 이성은 오케이. 아 근데 노느라 이성은 노느는 PM 10시 이후로는 안 돼. 10시 이후로는 안 돼. 이성 친구랑은 10시, 밤 10시 이후로는 절대 안 돼. 애초에 이성 친구랑 먹게 하면 안 된다고. 아 근데 걔는데 10시부터 6시까지 아니, 연락이 안 되면 술 먹게 해주는 거거든. 안 돼. 그 사람이 우리한테 지켜서 예의가 있는 거야. 우리도 허락을 해줬다. 근데 6시간이 연락이 안 되면 안 되지. 여자친구들끼리는 이해한다. 남자는 절대 안 된다. 전 사실 친구가 다 이성 친구들이거든요. 전 여자 되게 싫어해요. 포기했다. 포기했다. 잘 가. 못 찍히는 거 아니야? 여기 봐, 잠깐만. 여우가 전 여자인 친구가 없어요, 그러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내시 한 번. 한번 뭐, 힘들 것 같다, 이거 그래. 가자. 이거. 잠깐만, 이거 가져가시다. 이거 가자. 내시 한 번. 알겠습니다. 네 명 같이 할까? 그럼 그라미만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오케이. 아니야 그러지 말고 다 따로 한 것처럼. 아 그럼 이만. 하나 둘 셋. 조크였어요. 제가 달라요. 자. 어떠셨어요? 20분간의 톡으로 나눈 그들과의 대화. 근데 카톡을 해보니까 네. 확실히 스타일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애매해요? 아니면 좀 확실하게 이 사람은 좀 아니다 싶어요?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한 이유도 있어요? 이유가 다 있죠. 좋습니다. 잠깐만 오늘 예상 그러면은 누가 될 것 같아? 김민규라는 벽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이렇게구나. 이 벽이 이렇게 저는 오늘 여기서 떨어질 것 같지만 잘 모르겠어 진짜.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민규가 또 되지 않을까? 이 상승세를 이어서 느낌이 좋아. 네. 또 솔직히 말해서 떨어질 것 같은 건 저예요. 너무 혼자 계속 남들이 예스할 때 녹아내가지고. 자 이제 첫 번째 연애 능력 평가. 네 조수희 아나운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을 탈락을 시켰을지 지금 쇼미 오빠 네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미 오빠 넣어주세요. 오 장난 장난 박장나. 정혁 정혁 정혁. 이겨놔라. 이겨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리 강이. 자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강희 씨가 조수희 아나운서한테 눈을 못 떼고 있어요. 실제로 뵈니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저 혹시 입이 좀 마르신 건가요? 긴장이 너무 높아요. 잠깐 이래랑 달라. 저 물 좀 주시면 안 돼요. 아 강희의 이런 모습 네. 좋습니다. 원래 약간 진지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 진지하지만 친해지면 더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진지해진다고 확실하게 말씀. 네 분 다 엄청난 매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저 죄송한데요. 저는 버섯 안 주세요. 아 이거요? 네. 야, 이게 어떤 복선의 의미일까요? 아 약간 무서워가지고. 다 버섯 신으셨어요? 그러네요. 이거... 과연 이게 불길한 징조일지. 카톡 대결로. 선택한 첫 번째 탈락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 네 분 중에 뒤에 가셔서 한 분을 진짜 삐 너무 안 좋은데? 갑자기 왔어, 삐. 카톡만 보고 한 거니까 밀어내 주시면 나 삐가 갑자기 왔어. 뒤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인데요. 네 분의 남자들 가운데 어떤 분을 탈락시켰을지. 뭔가 느껴집니다. 자, 지금. 오지 마세요. 지금. 왔다 갔다.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 강희야, 미안. 사실 지난해에도 네. 첫 번째 떨어져가지고 진짜요? 바로 집에 갔어요. 카톡만 보고? 네, 드릴게 있다옵니다. 이제 대화 못하고 또 나가야 되는데 네. 양반 드릴게 있다옵니다. 뒤돌아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와, 강의 한 번 뒤돌아보자. 아, 아니요. 못 보겠어요. 네. 뒤돌아봤을 때 진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멀리 이건 말도 안 돼.